우와, 되게 많다. 저, 왕족, 이거 어떻게 하지?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베가 우리 속였어. 전부 능선 뒤로 돌아서 본대로 복귀한다. 절대 고개 들지 말고 따라와. 알았지? 자, 메뚜기, 메뚜기, 뒤 맞다, 뒤. 자,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빨리 가, 시키야. 메뚜기, 메뚜기, 뒤에 맞다, 뒤에 맞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아베 나쁜 새끼, 야, 씨. 야, 이거 뛰어 올라. 저기, 왕초, 왕초. 넘어서. 나 뚜껑 날라갔어, 뚜껑. 야, 여기 맞다. 거짓 시작되고 무전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철수시켜. 트럭 한 대만 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놈들 고지사수 임무만 지키면 돼. 김상사 명령으로는 도저히 고지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고지를 점령하고 그러나? 예? 내가 얘기를 했지. 486 고지는 그냥 슬쩍 건드려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린 철수할 거고 인문군들이 신나서 들어오면 미국 포병이 여기를 작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럼 거짓 시작되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전 지원병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소희. 예. 군에서는 약속이란 말을 쓰지 않느라 여긴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야. 하지만 대대장님. 임멍청한 피레미 새끼 한 번만 더 짓거리면 항명죄로 처형해버릴 거야. 자유병 인선에서 빨리 사단 사령부까지 퇴각시켜. 예. 알겠습니다. 대님. 건강하십시오. 야! 소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만 고립시켜놓고 지원군 안 보내면 다 죽으라는 거야! 김상사, 그게 아니라 지금 부대 작전이... 김상사, 고지 지키라고 했는데 왜 기어내려왔어? 대대장님, 지금 적군 일기에 대대가 밀고 내려옵니다. 지원군 없이 우리만 남았다간 다 죽습니다! 거지한테 군복을 입혀놨더니 말이 아주 많아졌구나. 아직 거지 근성이 빠지지 않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은 이 부대에 남아서 이 부대를 사수하는 거야. 도대장! 빨리 철수시켜! 대대장 나리. 뭐라고 그랬나 지금? 왜 부대는 철수하는데 우리만 남으라는 거예요? 명령이니까는 명령만 따르면 돼. 소대장 뭐하나? 알겠습니다. 도상병 출발하자. 예. 야 날파리 저기 몸조심 전투 잘해라. 또 인연 있으면 또 보겠지 뭐. 야 토끼 너만 토끼냐? 아 토끼는 게 아니라 저기 인연 있어도 너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나 잘해라. 김춘삼 잊지 마라. 조국과 민족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운전병. 아베! 너는 지금 상군한테 불손하게 덤비고 항명죄를 범해서 전시 군법에 의해서 너를 즉각 처분할 수도 있어. 쏴. 정말인가? 쏴봐 임마. 쏘라고. 왕초! 왕초. 자, 애가 심장이야. 마음 놓고 쏴. 쏘라니까 이 쪽발이 앞집이. 아베나리.